약 8,7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나의 어머니 무등산이 생겨났습니다. 무등산 아래에 자라나던 마을, 한때 무진, 무진주, 해양, 광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던 나는 빛고을 광주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서남쪽 영산강과 무등산의 품에 안겨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자라나던 나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913년 광주군이었던 나에게 송정역이 생겨나며 호남선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양곡창고 자리에 들어선 보잘것없는 역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의 환호와 발걸음 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때의 나는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어가던 그때 드디어 자유를 찾은 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광주시라는 이름은 나를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방직객에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깨던 나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거든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더욱 꿈틀거렸죠. 더욱 힘찬 발걸음을 하려면 목을 축여야 했어요. 1971년 나는 화순에 있는 동복댐에서 물을 끌어오며 내 몸 곳곳에 물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도 솟아올랐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마음도 잠시. 그곳에서 사람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까지 몸통뿐이었던 나는 팔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73년에는 동구와 서구, 1980년에는 북구가 생기면서 1986년 나는 인구 약 100만의 광주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광산구가 생겨나며 지금의 내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즈음에 내 안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더욱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아진 일자리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며 나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1995년 남구가 생기며 지금의 내 이름 광주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며 새로운 자치구가 생기고 또 그 사이를 이동하기에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제1순환도로로는 역부족이었죠.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자치구를 온전히 순환할 수 있는 제2순환도로와 무진대로를 만들어서 광주광역시 어디로든 빠르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인구 약 143만의 광주광역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철도의 시작이었던 송정역은 KTX, SRT가 들어오는 광주 대표역이 되었고 새로운 일거리였던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두 번째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지금 나의 최대의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100년 동안 도시화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논밭이었던 곳에는 빌딩과 공장들이 들어왔고 좁은 논두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초가집들은 아파트가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하였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내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한 나의 여정을.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143만의 인구를 품고 흐르는 시간 속에 희망찬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나는 빛고을 광주광역시입니다.